반갑습니다. 이템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S23에 대한 소식들을 정리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갤럭시 S23 시리즈의 출시 시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첫째 주에 공개될 예정이고, 통상적으로 삼성전자는 언팩 행사 후 2주 뒤 금요일에 제품을 출시해 왔었는데요. 이것을 감안해 본다면 갤럭시 S23 시리즈는 내년 2월 17일쯤에 구매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출시 시기를 앞당기는 이유는 애플의 아이폰 14 시리즈를 견제함과 동시에 반도체 실적의 부진함을 만회하겠다는 의도도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갤럭시 S23 시리즈의 스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갤럭시 S23 시리즈는 기본 모델, 플러스 모델, 울트라 모델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 세 가지 모델 모두 CPU는 스냅드래곤 8 2세대가 탑재됩니다. 갤럭시 S23 시리즈의 엑시노스 CPU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벤치마크 점수를 보시면 갤럭시 S23 울트라의 싱글코어 점수는 1521점이고 멀티코어 점수는 4689점입니다. 전작인 갤럭시 S22보다는 훨씬 발전된 점수이지만 애플의 A16 칩에는 못 미치고 A15 칩에 근접한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램 용량은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이 8기가, 울트라 모델이 12기가로 나올 것 같고요. 과연 LPDDR5X 램이 탑재될지 궁금하네요. 저장 공간은 국내 출시 모델은 전부 256기가부터 시작할 것 같고요. UFS 4.0 스토리지가 탑재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 스펙은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은 전작과 동일하고 울트라 모델에만 2억 화소 카메라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야간 저조도 환경에서 화질 품질도 더욱 좋아진다고 합니다. 충전 속도는 기본 모델이 25W 충전, 플러스 모델과 울트라 모델이 45W 충전을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터리 용량은 일반 모델이 3900mAh, 플러스 모델이 4700mAh, 울트라 모델이 5000mAh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은 전작에 비해서 200mAh 늘어났네요. 디자인은 울트라 모델은 전작과 동일하고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은 컨투어 컷 디자인이 사라진 카메라 렌즈 3개만 튀어나와 있는 디자인으로 바뀝니다. 갤럭시 S23의 색상은 베이지, 블랙, 그린, 라이트 핑크 이렇게 4가지로 나오고요. 울트라 모델의 색상 소식은 아직까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베젤의 두께는 전작보다 두꺼워진다는 루머가 있고요. 다만 울트라 모델의 하단 베젤은 조금 줄어든다고 합니다. 가격 정보는 아직까지 나온 게 없고요. 아무래도 원가 상승으로 가격이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